오늘 인터뷰는 반강제가 아닙니다. 네네. 한번 물어볼게요. 자, 아까 전에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갖고, 자, 저녁에 있는 삶 있잖아요. 네네. 그거 누가 얘기했죠? 제가요. 아니, 저녁에 있는 삶.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지. 문재인 씨가 아, 얘기했지. 네네네. 이제 6시면 되면 퇴근시키는 삶을 만들었잖아요. 개 같은 삶. 그거 이제 본인이 취직이 잘안 되고. 그리고 이제 몇 개월간 통닭 배달을 했어요. 통닭 피자 배달을. 꽤 오래 했어요. 6개월이면 얼마? 한 5개월? 되게 위험했죠. 사고 날 일도 많이 생겼죠. 이건 출연료로 요거 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네, 좋다고. 예.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편하죠. 통닭 배달은 수익이 많지 않나요? 수익이? 근데 너무 위험해요. 그리고 또 통닭 배달하면서 뭐 통닭 다리 하나 빼먹고 날개 빼먹고 이런 적은 없었죠. 그거는 주작이네, 그쵸? 대부분이. 아니, 주변에 빼먹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. 어쨌거나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안정된 직장에서 하니까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위험하지 않고 부모님이 일단 좋아하시겠다, 그쵸? 그쵸?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, 어쨌거나, 오도바이는 위험하다. 그게 무슨 삶? 족 같은 삶이 돼버렸네요, 그쵸? 족 같은 삶. 심지어는 오토바이 배달하는데 동작이 느리면은 누가 그 일을 또 체가겠네요, 그쵸?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건족 같은 소리네요, 그쵸? 그러면은 이 모든 이 젊은 청년들의 통닭 배달하는 피자 배달하는 삶을 만든 사람은 누구다? 문재인 점수 몇 점이에요? 100점 만점에. 빵점이요. 빵점이에요? 지금 20대 애들 다 분노했죠. 문재인 씨 싫어하죠, 그쵸? 다음에 투표해야겠죠, 그쵸? 보수 지지할 거예요, 좌파 지지할 거예요? 보수 지지할 거예요, 좌파를 지지할 거냐고요? 그러니까 문재인 당을 지지 않을 거죠, 무조건. 투표는 100%할 거죠, 그쵸? 본인 인생을 망가뜨렸으니까, 그쵸? 고맙습니다.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몇 점이다? 좀더 크게. 빵점이다. 감사합니다. 일단 그 가족이 가족 그런 삶이 아니라 족 같은 삶이죠, 그쵸? 아빠는 대리기사, 엄마는 설렁탕집에서 또는 감자탕집에서 설거지하는 삶, 서빙 보는 삶을 만들어놨어요, 그쵸? 누나는 저희 뭐야, 누나나 또는 여동생은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삶, 그쵸?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생을 시켜버렸어요, 문재인 씨가, 그쵸? 나는 무슨 삶? 놀고 있는 삶.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돼, 나는. 족 같은 삶을 만들었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